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짐이 꽤 있어서 일단 캐리어랑 백팩을 챙기긴 했는데 3박 4일로 갈 예정이라 짐이 어느 정도 있어요. 약속이 있어서 가고 있는데 일단 차를 빌려야 돼서 지금 렌트카 하는 곳으로 셔틀버스 타러 가고 있어요. 지금 차 빌려서 이제 D&D로 가려고 하는데 가서 이제 마디님 만나서 오늘 무임리 촬영하려고 지금 이제 출발합니다. 다행히 도착했는데 날씨가 좋은 편이라 다행인 것 같아요. 들어가 보실까요? 네. 따라라라타. 지금 보시면 화장실에 슬리퍼가 이지슬라이드. 저 위에 카오스 진로 저런 것도 있고. 여기가 이제 평소에 촬영하고 올리시는. 솔직히 너무 지저분하죠? 아니 근데 아니 이게 또 이 카메라 뒤쪽으로랑 이 옆쪽 안 보이는 쪽 이 조금 뭐가 있긴 한데 여기는 굉장히 평소에 보던 대로 이제 일단 여기를 제가 처음 와보는데 뒤에 항상 보면 깔려있는 이 신발들이 좀 눈에 많이 띄는데 네. 이 중에서 혹시 뭐 최애 신발이 있으시면. 최애 신발이요? 네, 최애 신발. 아 이거는 제가 신발 제가 좋아하는 거 한 30개 정도 녹여서 30개? 네, 30개 정도 녹였던 것 같아요. 20개? 30개 사이. 저 이게 한 1,000만 원? 네 960만 원 정도 주고 샀어요. 지금은 1,000만 원 조금 넘는 정도? 아니 여기 옆에 네 이 친구들이 그냥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요. 아 이거는 이거 2,000만 원. 네. 이거 7,800만 원. 그니까. 예. 요거는. 얘도 있어요. 예. 요거는 빌링걸. 아, 이게 빌링걸? 예. 리뷰하려고 빌렸습니다. 세 개를 동시에. 근데 이거 세 개를 동시에 쓰리샷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뭐 혹시 또 보여주실 거나 아니면 뭐 하시고 싶은데. 발 사이즈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제 265인데, 되게... 저는 보통 신발을, 끊이는 신발은 업사이징을 하긴 해요. 좀 꽉끈 그... 되게? 아니 무슨 말이야? 그래서 저는 280을 신어요. 제가 오늘 오신 김에 네.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잠깐만요. 제가 생각해놓은 게 있어. 요걸로 컨버스 좋아하시죠? 네, 저 컨버스 좋아해요. 그냥 컨버스 드리면 또 이제 섭섭하시니까 네. 어? 아 이게 제가 실물은 처음 보는데 이게 프라그먼트랑 그 다음 몽클레어 그 다음에 네. 컨버스 이게 3자 협업이죠. 3자 협업. 네. 3자 협업 하면 아무래도 3자 회담이죠. 너무 감사합니다. 요거를 이제 선물로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코디할 때 잘 활용해서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카페. 아 스니커 하우스 카페. 네이버 카페 스니커 하우스 지금 굉장히 핫하죠? 네, 굉장히 핫하죠. 신발 정보를 알고 싶다? 스니커 하우스로 오시면 됩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또 다음에 또 서울에서 뵙겠습니다. 예, 예, 예. 저도 이제 서울 올라가니까. 아, 네. 네. 여러분, 네. 구독과 얼굴이 왜 까맣냐 나는. 여기가 한라산을 통과하고 있는 숲 터널인데 진짜 저번에 한번 와봤는데 너무 예쁜 걸로 기억을 해서 다시 이번에 왔는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맞아. 이게 제주다. 너무 예뻐. 날씨가 미쳤어, 진짜. 구름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약간 휴가 온 느낌 진짜 난다. 이런 돌을 들추면 밑에 꽃게가 막 있어. 여기 밑에 꽃게 있다? 봐봐. 하나, 둘, 셋. 어우, 굉장히 깊게 박혀 있어. 잡았다. 꽃게. 꽃게 잡았어, 꽃게. 요렇게 꽃게도 잡을 수가 있다. 요 귀여운 친구들. 걔는 옆으로밖에 가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 길을 만들어주면은 계속 간다. 예, 걔는 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런 날이 많이 없을 텐데 어떻게 또 운 좋게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와서 인생샷을 남기고 갑니다. 이거 진짜 색감을 쓴 게 아니고 진짜 실제 하늘이 이래요. 말이 안 된다. 여기는 서귀포 쪽에 있는 먹구정이라는 흑돼지에 왔는데 지금 보면 흑돼지 한 근에 57,000원. 지금 여기는 고기를 또 구워주신다고 해가지고 이거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좀 두툼하게 나오는 건데 진짜 저는 좀 이런 두툼한 고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되게 맛있어 보이잖아. 식당 아주머니가 고기를 구워주시는데 진짜 너무 이거 봐. 진짜 너무 맛있어 보인다. 와, 진짜 미쳤다, 미쳤어. 제주도 하면 바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우도 땅콩 막걸리인데 제가 요거를 제주도 올 때마다 먹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사실 이 땅콩 막걸리가 되게 좀 고소한 맛이 있는데 그래서 요거를 시켰고 고기를 같이 구워서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어. 이제 다 먹고 집에 갑니다. 이것은 스리랑카 국민 간식인 와디인데 빵과 함께 말린 고추를 먹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는 진주 식당이라는 곳인데 지금 전복 뚝배기랑 여기 전복 뚝배기인데 되게 맛있어 보여요. 버터 같은 것도 넣고 간장도 넣고 해가지고 볶아서 이렇게 먹는 건데 되게 맛있을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전복 뚝배기라고 여기 드시면 전복이 들어있어요. 딱새우도 있고 홍합도 있고 조개도 있고 되게 맛있을 것 같고 요게 이제 삼계탕 이게 이제 고등어구이 이렇게 뜨거운 만큼 맛있다. 지금 제주도에 있는데 오늘 2일차 오늘은 또 사진 찍으려고 는 아니에요. 사진 찍으려고가 아니고 용머리 해안에 가고 있어요. 용머리 해안이라고 거기가 되게 뭐 뭐 있죠? 막 용 있는 그게 거긴가? 뭔지 모르겠는데 되게 막 돌들이 많고 그 제주도 하면 그런 좀 제주도 하면 좀 그런 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인생샷을 남길까 하는데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제주도의 삼방산이라는 곳인데 돌산이에요. 돌산인데 굉장히 정말 매력적인 산인데 요 뒤에가 이제 용머리 해안이 있어서 지금 가고 있고요.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여기 용머리 해안을 왔는데 약간 요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런 느낌인데 문제는 지금 파도가 심해서 출입을 통제한다고 못 들어가나 지금 막아놨어. 아, 여기까지 왔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저 하늘에 있는 조금만 눈으로 감상해야 되는데 너무 아쉬워요 지금.
가져왔는데 쓰지도 못하고.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사계 해변으로 가보려고요. 거기서 한 뭐 사진 찍을 수 있으면 찍고.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 밑에 이렇게 막 사람들 사진 찍는 스팟이 있거든요. 여기서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원래는 그렇게 막 좀 되게 여기 깨끗했는데 지금 바다가 여기 너무 더러워졌어요. 여기 앞에 뭐 있나 봐. 막 쓰레기도 엄청 많고 파리랑 뭐 구데기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원래 내려가서 찍으려고 하다가 내려가서 찍으려고 하니까 너무 더러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위에서 올라와서 찍고 있고요. 고등어에 찍었는데 고등어가 막 사람을 찍고 펄떡펄떡 거려요. 고등어 회를 포장해서 이제 숙소 가서 먹으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횟집에서 먹으면 좋긴 한데 사람들이 좀 있어서 가서 먹으려고요. 네, 오늘은 3일차 제주도 온 지 3일차인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날씨가 굉장히 흐려요. 지금 거의 오늘 뭐 저녁에 비가 뭐 폭우가 내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지금은 그래서 비 오기 전에 오늘도 관광을 다니려고 나왔는데 오늘은 서귀포 자연휴양림을 가려고 합니다. 가서 좀 되게 예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사진도 찍고 숲속에서 좀 힐링도 하고. 제주도에 있는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에 왔어요. 제주도 한정 있는 저거 중에 뭐가 돼? 제주 청귤 레모네이드. 청귤 레이드. 맛있는데 안에 그 코코팜 같은 뭔가 알갱이 비슷한 게 좀 있어요. 머리 왜 이래 지금. 아무튼 맛있습니다. 자연휴양림. 그랬습니다. 지금 도착을 했는데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근데 우산이 없다. 그래서 지금 내리질 못하고 있다. 여기가 비가 온다고 원래 걸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비 온다고 막아놔가지고 여기 뭐 무료 숲길? 혼디 오동? 오몽? 여기만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비가 조금씩 오고 있긴 한데 나무들 사이에 있어서 비가 어느 정도 막 그렇게 직접적으로 막 우스스 쏟아지진 않는 느낌이라 소리 들리죠? 어우 비 온다. 오늘 날씨가 그래도 이 안에 들어오니까 날이 흐리고 이런 게 느껴지지가 않아. 하늘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날이 흐려도 비가 오는 것 같지 않은 날씨? 되게 오묘한 느낌이다. 되게 좀 신비로운 느낌이에요, 여기. 이거 봐.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지 막 되게 조용하고 공기가 너무 좋다. 서울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이런 느낌? 아 그리고 오늘 제 착장 정보, 오늘 착장 정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이 선글라스는 보이시죠? BB가 뭐죠? 발렌시아가의 새로운 이 로고를 BB로 해놓고 있는데 요거를 쓰면은 뭐 이런 느낌인데 다 쓰는 것보다는 살짝 이렇게 내려가지고 약간 이렇게 눈 살짝 보여주는 이런 느낌으로 약간 셀카 찍으면 되게 좀 힙하고 멋스럽게 나올 것 같긴 한데 그 다음에 이 자켓은 스페로네 제품이에요. 스페로네인데 이건 이제 스웨이드랑 그 다음에 일반적인 가죽이 같이 혼합된 제품이고 이거의 가격대가 16만원대로 한 절반 정도 저렴하게 반값에 구매를 하게 된 제품. 이거 되게 예쁘지 않나요? 컬러감도 되게 예쁘고
그리고 요 안에 요거는 이제 보세 제품인데 니트 반팔이에요. 니트 반팔인데 가격대는 13,000원 뭐 그 정도로 기억을 하고요. 바지 요건 제가 이제 치트키 팬츠 리뷰 때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던 제품인데 요건 이제 페이탈리즘 제품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페인팅이 막 튀겨진 게 좀 매력적인 제품이고 요건 협찬받은 거라 정확한 가격대는 모르겠는데 10만원대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신발 이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게 모르시는 분들은 봤을 때 보테가 퍼들부츠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긴 해요. 근데 놀랍게도 슈펜 제품입니다. 슈펜인데 가격대가 더 놀라운 15,000원 밖에 안 해요. 굿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오늘 착장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맞아 다시 기나긴 여정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스팟에서 뵐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그냥 진짜 완전 숲이에요. 숲 한가운데를 그냥 진짜 좀 자동차 타고 다니는 느낌? 길만 봐도 이런 길인데 이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 진짜 약간 차 타고 산 올라가는 느낌? 중간에 가다가 보니까 편맥나무 숲도 이렇게 보이던데 여기 진짜 여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여기가 숲이지. 이런 데를 이렇게 차 타고 쭉 돌아볼 수 있다는 게 진짜 너무 좋다. 비구름이 너무 예쁘다. 엄청 큰 게 하나가 있어 지금 위에. 제가 비를 뿌리고 있겠죠 저 친구가. 제 바리메가 촉이 넘어서인 것 같은데 여기가 바리메 지역이긴 한데 제가 가려는 데가 이쪽이 아니어서 조금 돌아서 가려고요. 여기서 사진을 많이 찍는 것 같은데 여기는 볼스 카페라는 곳인데 되게 건물이 제주도스럽게 예쁜 곳이에요. 이런 데 보면은 앞에 이렇게 의자들도 귀엽게 되어 있고 안에 카페도 되게 예쁘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이런 게 좀 예쁜?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비 와요. 비 오는데 지금 비 맞고 우산도 없이 찍고 있습니다. 밀크티 그린티, 이건 애플 방송. 제주도에서 마지막 저녁이에요. 이거는 이제 뭐 황새치, 뭐 등, 참치랑 뭐 섞인 뭐 그런 회고, 이거는 뭐 서비스로 같이 주신 것 같고 튀김, 그다음에 빵도 있고 튀김도 있고 뭐 치즈볼 비슷한 것도 있고 뭐 파스타 얘는 뭐야? 그냥 스테이크랑 뭐 그런 거 같고 윙? 그다음 얘는 뭔지 모르겠어요. 짬뽕 같은 건가? 아무튼 여러 가지 시켰는데 이거 보고 또 재밌는 거 보면서 오늘 저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주도 여행 마지막 날이고요. 체크아웃을 다 하고 이제 비행기가 저녁 비행기예요. 그래서 저녁까지 지금 시간이 남아서 제가 또 제주도에 알고 있는 핫플레이스를 공개를 할 건데 여기는 바로 돌고래를 볼 수 있는 스팟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저번에 갔다가 발견한 곳인데 제주도에서 돌고래를 직접 바다에 들어가지 않고 해변가에서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간다고 또 무조건 돌고래를 볼 수 있는 건 또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운이 좋으면 볼 것 같아서 지금 보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노을 해안로 쪽인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이런 돌들 이거 뭐라 그러지? 현무암 지대인 해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 가면은 계속 그 돌고래 스팟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아닌 것 같고 아까 봤던 데로 좀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돌고래 드디어 찾았어요. 지금 저기 저기 저 앞에 보이죠
여기 돌고래들을 진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니까. 아, 좀 더 내려가서 가까이 한번 볼까요? 여기 많다, 여기 많다. 너무 예뻐. 돌고래를 이렇게 맨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굳이. 와, 점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아까 점프했었거든요, 돌고래가. 바닷빛이 진짜 에메랄드빛이에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여기 진짜 뷰가 미쳤어요, 그죠? 막 구름도 되게 뭉게뭉게 구름에다가 여기다가 이런 주스까지 같이. 그리고 요 귤 케이크, 제철 케이크라고 케이크를 샀는데 케이크까지 너무 맛있다. 그리고 요 말참. 너무 맛있다. 원래 그런 걸 타고 싶거든요. 근처에 다 해안가에서 보면 여기 이런데 찻길에서 스쿠터 같은 걸 탈 수가 있어요. 근데 막 그런 진짜 오토바이 말고 전동 전기로 가는 그냥 뭐 한 시속 한 40km까지 가는 그런 거 대여해주고 막 있는데 여러분들은 오시면 그런 걸 꼭 해보세요. 진짜 이런 데서 그런 거 해봐야지 좀 여행 온 느낌도 좀 나고 그러잖아요. 제주도에서 마지막으로 먹는 밥이에요. 고기국수랑 그 다음에 비빔국수 그 다음에 돈배고기까지 같이 먹을 건데 되게 맛있어요. 여기 지금 다시 D&D에 왔는데 여기가 6시까지 밖에 운영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6시가 지나서 닫았는데 오히려 사진 찍는 사람들이 없어서 되게 좋다. 그래서 여기서 인생샷을 좀 신나게 많이 찍었는데 모자를 좀 써볼까? 네, 그래서 뭐 아무튼 이제 제주도 3박 4일 일정을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제 다시 또 올라가서 열심히 편집을 해야 돼서 가자마자 또 바쁩니다. 아무튼 오늘도 제 브이로그를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재미난 브이로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